역할은 이제 처음이신 거잖아요. 아, 그리고 어떠셨나요? 좀 누군가에게 수갑을 채우는 게 참 좋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피한 포인트네요. 주로 이렇게 쫓기는 그런 네 역할이었는데 쫓아가고 이렇게 수갑을 탁 채워서 멋있게 딱 끌고 가고. 처음 맡은 형사 역할에 유난히 의욕이 넘쳤다는 킹고은 씨. NG가 나도 얼굴을 부딪혀도 개의치 않는 프로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되는 촬영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친 액션을 야무지게 소화해냈습니다. 빈틈없는 액션을 선보인 킹고은 씨도 이번 액션 연기에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액션 영화들을 좀 네. 촬영을 해왔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나름의 자신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높이와 그 힘과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집 앞에 태권도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서로 캐스팅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또래 중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배우였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얘기했어요. 김탄 라인이었다.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최고. 화기애애한 두 사람 촬영 현장에서도 찰떡 케미를 선보였다는데요. 극중 첫 만남심을 앞둔 두 사람. 이렇게 좀 격정적으로 알아봐. 요청대로 격정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고은 씨. 무사히 촬영을 마치는가 싶더니 그만. 아, 애들아. 단추에 부딪히고만 김고은 씨. 귀엽게 고통을 호소해보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촬영에도 현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케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히트메이커로 통하는 김문숙 작가 특유의 말맛대사를 잘 살려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너 좋아하냐? 사배자 차 한 잔. 좋네요. 난 서자. 다시 봐도. 김탄이야.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